내가 보내줬다 이렇게 생색을 뭐 이렇게 내시는 편이신지 아버님이? 안 내시는 아니 안 내시는데 저희가 일부러 아기한테는 일부러 얘기해요. 이거 할머니가 사주신 거고 이거 한 거고 뭐 어머님이 뭐 유치원비 내주시고 이런 거 있으면은 너 할머니 잘 안 하면 유치원 못 다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. 왜냐면 저희도요.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. 저희도 이렇게 뭘 해주셨을 때 아니 뭘 해주셨을 때 정말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바로 그냥 생색으로 그냥 팍 치고 들어오면은 아 그러니까 빨리 해. 빨리 해. 그걸 한참 있다 하면. 나는 돈을 쓰면 다 흔적을 남기고. 어디다 줘? 네. 흔적이면 지금 물론이지만, 아이하고 뭐 어디 갔다 왔다. 그럼 채연아, 요번에 푸켓은 누가 데려갔지? 그럼 엄마가, 아니지, 할머니. 채연아, 거기서 아이스크림은 누가 사줬을까? 그럼 엄마가, 아니지, 할머니. 인식을 다시. 그래서 저희 애들이 이제는 물어보지 않아도 이거 할머니. 다 알아요. 아, 난 그래야지. 그거 다른 분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. 아니, 그래야 돼.